안녕하십니까. 택배를. 택배가 왔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택배를 한번 갈로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 안 되지? 택배가 안 열립니다. 언제까지 해야 열릴까요? 됐나? 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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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칼이 아닌가, 이게? 칼이 맞는데? 분명 이것은 칼입니다. 엄청난 박스의 밀봉. 이게 칼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이게 뭐야? 다음, 너 탈락이야. 다음 손님. 네, 우체국 택배고요. 우체국 택배가 빠르니 오. 여러분들, 이게 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포기. 포기하고 뭐하지? 봐야겠다. 아, 칼이 너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주먹을 내리치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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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먹을 내리쳤더니 열렸다. 이 열린 음악회. 오예. 어, 하나 개봉했고요. 개봉 박두네 광기.
이 물건은 이게 아주 소리가 좋습니다. 이 물건은 혼자 몰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들어있는데 편지는 여러분들께 절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걸 한번 열어본다면? 이것은 바로 안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실용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도수가 있는 렌즈를 맞춰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분의 성함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오! 다른 버전. 여기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여기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다른 버전. 오! 이것도 엄청난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필수 아이템.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댓글을 읽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선글라스 하트 자제 글래시스 하트 누르지 말라고요. 하트 누르면 왜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 이거는 스파워 프렌즈 파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엑스라지를 넘어선 미스라진을 넘어선
우리 집 주소 아닙니다. 우리 집 주소 아닙니다. 우리 집 주소 아니던데. 댓글이 왜 이렇게 느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트 누르는 것 때문에 라방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건 제가 조절할 수 없네요. 여러분들, 하트 누르면 라방이 안 된대요. 근데 잠깐만요. 하트 누르면 라방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트 누르면 안 된다는데? 아유, 라방 안 해야겠다. 라방을 안 해야겠어. 라방 이제 부계정 파서하겠습니다. 부계정 파서 여러분들 칼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이 너무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심리에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잘 뜨는 칼을 하나 챙겨왔는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요런 거대한 칼을 준비했는데 요걸로 한번 택배를 이렇게 개봉박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게 몰래 여기 이런 칼입니다. 오, 개 잘 뜹니다. 오,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오씨 칼이 이거는 칼을 칼갈이 한번 했나봐요. 칼이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들 좋은 밤이 돼야 될 날에 이런 재미없는 걸 켜가지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쇼미 끝나고 쉬는 기념으로 잠깐 택배 깔라고 했는데 오케이 확인 오케이 나이스 오 좋아 잘했어 오 열어버렸어 어떻게 열지? 여러분들 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참 깨. 택배를 까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여러분들 한국인의 정서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다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잠깐 종료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셔서 칼을 다룰 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게 멀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박스가 너무 빡세요.
오, 박스가 빡세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박스를 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 끝!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들, 이 재미없는 거를 보고 계셔서, 항상,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해가 끼치지 않도록. 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을 안 들어. 오, 됐다. 됐다. 이제 끝. 이제 끝.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마. 너무 멀리 떠나왔죠. 아직 기다리나요? 내일 안 보면. 됐다. 아, 끝. 진짜 끝. 진짜 끝. 와,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거 또 주소 보인다고 또. 주소 보이니까 또. 주소 보이니까. 주소는 안 돼. 주소는 안 돼. 이 아이템은 바로. 와, 이건 털 달려 있다. 와, 레전드. 털 달린 모자, 약간, 약간 좀 이때, 팔로 형이 털 달린 모자를 꼈었는데, 털 달린 모자. 와,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M&M's 초콜릿, M&M's 초콜릿. 뭐야? 요거의 쌍둥이? 와우. 이게 보라색도 착장할 수 있는. 보라색? 프로텍티브 케이스. 예. 갤럭시 버즈 케이스라고 합니다. 갤럭시 버즈 케이스. 오! 뭐야? 버즈가 왔습니다. 버즈 라이트 이어. 버즈 라이트 이어. 버즈. 요것은 비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와, 이거는 내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요거는, 와, 요거를 받았어요. 요거 알아요? 이게 바로 킨더 조이, 킨더 초콜릿. 그리고 요것. 끝. 뒤에 있는 요 박스들은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렉 걸리는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전 미움받을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들, 렉이 걸리신다면, LGU 플러스, LGU 플러스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통신사를 써야, 그게 좋아질까요? 아, 눈이 아주 잘 보이는데, 뭔. 영지랑 맞짱 뜨는 법, 첫 번째. 오, 씨. 안 받을 줄 알고 초대했지, 너. 야, 너. 아니? 받을 줄 알았는데?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반가워. 야. 레원아! 뭐해? 밥 먹어? 밥 먹었어? 밥 먹었냐고. 이상한 비행기 소리 같은 거 내려면 나 왜 초대한 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초대한 거니? 밥 먹었지. 밥 먹었으면 오고 가는 안부 속에 꽃피는 사랑이라고 내가 밥 먹었냐 물어보면 너도 밥 먹었냐고 물어봐야지. 어디서 배운 밥상머리 소리야. 야, 너 밥 먹었니? 아유, 귀여워. 볼따 그냥 쭉 늘어뜨려갖고 씹어먹고 싶네. 예준아, 아, 가라. 안녕하세요. 아, 그곳이 알고 싶다. 가라, 나 나간다. 그곳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 긴급속보입니다. 1.2만명의 팔로워분들께서는 영지의 쇼를 보러 들어왔지만 영지가 그냥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떤 이상한 비니스나 아저씨를 한 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봤겠지만 혹시나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다 하면 국번 없이 여러분들 그럴 땐 말입니다. 예? 영지 때문에 영지가 나갔기 때문에 영지가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마음 한켠이 아주 고요해지면서 이 역대급 시청자를 어떻게 하면 잠깐이라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잘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재밌는 제가 부계정을 만들어서 몰래 왜 초대 맞박 때려야지라고 하는데 누 그래 뭐 초대 안 할게 이제. 여러분들, 저는 말이죠.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느릿느릿하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느릿느릿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는 그러니까요. 시청자 수가 많으면 시청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막저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장 났으니까 여러분들 고장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라방을 혼자 연구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레온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럴 때 라방이 딱 켜지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아파옵니다. ASMR 그렇습니다. 그럼 ASMR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나 아직 이거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아직 감당이 안 돼. 야, 감당이 안 돼. 미안해. 아, 오늘 나의 속 터지는 모습을 봤겠지? 그럼 이제, 아, 레온 속 터진다. 안 되겠다. 레온 속 터지기 때문에 레온은 이제 끝이야. 터져. 라방도 느려. 렉도 걸려. 말도 느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해. 갑자기 미안해 하고. 갑자기 막. 근데 가장 속 터지는 게 뭔지 알아?